경기가 그 경기가. 사실은 제가 요한 크라이프 선수하고 세 번을 맞대기를 했어요. 첫 경기에서는 제가 이제 너무 좀 밀착 마크를 하다 보니까 전반 끝나고 요한 크라이프 선수가 교체됐어요. 새 90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도에 대수 특필이 되는 거죠. 요한 크라이프 네. 45분밖에 채우지 못하다 해서 이제 이 그때 신문지상 이런 데서 약간 치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감독으로서는 이제 한번 성공을 했으니까 똑같은 이제 선수를 들고 나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볼 저쪽으로 이동돼 있는데 저기서 쫓아가는데 갑자기 이걸로 쳐가는 거예요. 제가 한방 얻어맞았어요. 다 또 악착같이 쫓아다니니까 이제. 그랬을 거예요. 예. 귀찮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이걸로 맞아가지고 저는 실내 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우리 홈에서 걸리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요한 크라이프라면 네덜란드에서 영웅이고 전설인데 우리 홈팬들이 플래카드를 그냥 관중석에 막 붙여놨어요. 크라이프, 모더나. 네덜란드로 모더나 그러면 죽여라는 뜻이에요. 나는 비록 네덜란드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선수라 이거죠. 결국 PK 승부로 졌는데 관중들이 나가지 않고 기립박수를 해줬어요. 잘했다고. 지긴 졌지만은 정말 잘했다 이거죠. 근데 이영표하고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2000몇 년도에 거기를 갔는데 근데도 알아보더라고요. 그 경기를 기억해 주시고. 네, 너무 고마웠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어떤 이정표를 세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자긍심은 잃지 않았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